228,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지노믹트리입니다. 지노믹트리, 은는 동사는 2000년 10월 6일에 설립되었으며 체외진단 시장의 체외암 조기진단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의 주력사업은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암에 대한 조기진단 제품을 출시하고 이를 이용한 분자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여러 고형암, 대장암, 방광암, 폐암 등을 대상으로 체외암 조기진단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의료기기 제조 허가용 확증 임상시험을 해왔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어 분자진단 기술 개발 및 제조, 분자진단 서비스 DNA 칩 제조 등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체외진단 시장의 암 분자진단 사업은 동사가 보유한 플랫폼 기술과 핵심 요소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DNA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암 분자진단 사업이 핵심임. 대시 대장암, 폐암, 방광암 분자진단 제품을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 후 신의료기술 인증을 받아 국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해외 시장은 해외 진단 기업과 협력 예정. 재무 대시 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기타 부문의 매출이 10배 가량 급증한 바 암 분자 진단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5배에 달함. 대시 원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기타 수지 개선으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및 이자 비용 증가 등에도 순손실폭 축소. 대시 얼리텍시의 최종 확증 임상 연내 마무리와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 대상으로 2분기 통과가 기대되는 바 실손보험 적용에 따른 성장 및 엘리텍 비 미국 시장 진입 등으로 외형 확대될 듯. 2023년 9월 8일 9시 40분 기준 장중 지노믹트리의 시가총액은 5,58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지노믹트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25위입니다. 지노믹트리의 상장 주식수는 2,395만 4,093주입니다. 지노믹트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지노믹트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709.6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8.0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0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3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4.46배, 5,21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 원, 마이너스 99억 원, 2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7억 원, 마이너스 114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입니다. 지노믹트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1번지 46%이고 유보율은 909.4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0.36이며 전일 대비해서 7.90-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05.63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0.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노믹트리의 2023년 9월 8일 9시 4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3,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3,200원보다 1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6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